뭐 요새 닭반이라 그런다며 닥치고 반대.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견제 세력이 아니라 닥치고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보여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원내에서의 투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게 이게 투쟁 위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이 그동안 사실은 가치 집단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이익 패거리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부분, 메신저의 오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얘기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저희 이야기도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들께 그것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뭐, 이제는 당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당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도부가 총사퇴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지도부 총사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뭐, 우리 최고위원 다 공석돼 있었는데, 뭐, 홍 대표가 마음대로 하셨거든요, 사실은. 홍 대표가 사퇴하신 거죠, 뭐. 홍 대표 책임이 당내적으로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크다고 할수 있죠. 지금은 어쨌든 대표셨으니까 당연히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건강한 비판을 했는데 몽땅 이걸 또 색깔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럼 우리의 지금 소통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섭섭한 게뭐 북한의 어떤 천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걸좀 받아내면 어떤가 그런 쪽이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저 친박 비박 싸우다가 이제 진박 논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홍 대표 체제 온 다음에 또 친홍 비홍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자기 사람 심고 개파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너무 극렬한 방식으로 저희가 반대 표시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낡은 패러다임 안에 있다. 가치의 이야기를 하시죠. 박근혜 시대가 끝났잖아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갖는 그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지나친 친미주의나 또 그리고 강자독식 뭐 냉전 패러다임. 친미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미 앞장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그 가르쳤던 방향에 있어서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의하고 지원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반공으로 갖다 이제 색깔론으로 우리 뒤집어 씌운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